모세의 변명.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 모세는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모세가 젊은 왕자였을 때 그는 매우 능숙한 웅변가였을 것입니다. 수사학과 점성술, 자팍다식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이미 떠오르는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원래 말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목조목 바로 앞에 가서 전할 능력도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자신은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었다고 자책합니다. 모세가 과거에는 자신이 매우 잘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자신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실상 모세가 광야에서 바람과 햇빛과 양들과 거친 바위 가운데 침묵의 오랜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과거에 유창했던 언변과 단어들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능숙했던 기술이나 기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무뎌졌다 해도 다시 활용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오해했던 것은 자신의 말이나 언변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능숙하거나 입바른 말솜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오해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단어 구사와 임기응변식의 재치와 또렷하고 분명한 발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설교자들의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가 말을 잘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여 재미있게 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겸손함과 자기 비하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변명, 자기 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기 전에는 매우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왕의 조건이라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뻔뻔스러워진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Now, therefore, go. 그러므로 이제 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다그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실상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갇혀서 애굽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편견과 지식, 경험과 느낌을 거의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어두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입과 귀와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모세가 말하고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모세는 후에 애굽에 가서 더욱 확실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왕을 모세는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홉 가지 재앙 중에서도 바로의 눈과 입과 귀를 막으셨을까요? 마지막 장자 재앙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자 재앙은 애굽 바로에게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해방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과 입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와 입이 열린 것은 구원의 전조가 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당신이 원하는 자를 보내소서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보낼 만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기독교 교부들은 여기서 모세가 말한 보낼 만한 자는 메시아나 천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자는 종국적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 메시아가 이 일을 한다면 능히 이스라엘을 애굽 왕의 손아귀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자신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율법선생, 즉 몽학선생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가 메시아가 오실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때는 몽학선생인 율법의 수여자 모세가 와야 할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의 고집에 노를 바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고집에 노를 바라셨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겸손과 자기 비하를 넘어선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겸손과 비하를 불신앙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그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불순종해도 될 것이라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눌한 입과 거친 손, 구부러진 지팡이 위에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 말씀과 성령을 더하신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안 하겠다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은 노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계속해서 안 하겠다고 거절했다면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모세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진노의 불이 아닌 능력의 불을 모세에게 덧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실 것이고 아론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돕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대신 아론이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모든 말을 했습니다. 대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대제사장으로 평생을 봉사하게 됩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씀은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아론은 모세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제사에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단번에 예라고 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삼직을 완전하게 감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